신계 갔어. 엘리트 잡자. 조개어석인데 엘리트 잡아야지. 뭐 엘리트 괜찮은 길이 없네. 여기 엘리트, 여기 엘리트. 불 두 개. 기사. 보스 육강령이니까 하나 넣어봐야겠다. 몸통 박치기. 하드보상의 연소 중독성 사연 나옴 쉬워. 쉬워. 그럴 리가요. 흘려보내기. 이 와중에 상해 안 받는 아이언 클래드. 적폐 클래스. 차원이 다른 저편. 무감각 무장해설. 무감각 기사생? 고민. 라가볼린 라라라라라 가볼린. 강타 때리고 깨우자. 뭐야 이게. 얍. 한 대도 안 맞기. 징끈. 징끈 저기서 강할 수 있다. 아 근데 징끈 구린 것 같아. 승천 났을 때는 와 징끈 사기다 해서 왔는데 그래도 타격이라도 지워주겠지. 의심. 흘려보내기가 그냥 넘사벽이야. 그냥 슬레가 너무 좋아서 다른 카드들이 미만잡이야. 충고. 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좀 마사도 되네. 그냥
그냥 좀 맞아도 육각력이라서 그래도 안 맞는 게 낫지. 전투 장비 광폭화. 앞에 엘리트가 있었네. 얘네들도 무감각이 밥도둑이지. 어서오세요. 진화, 진화. 진화, 진화. 육각령 잡기에 진화 남아주세요. 여긴 전투입니다. 진화는 없어요. 소돌이라도 써야 되나? 아, 이거 좀. 상황이 안 좋다. 깰 것 같긴 한데. 잡긴 잡을 거예요. 딜이 모자란데 방어도가 되기 때문에. 체력이 많아. 이마기 걱정이구만. 사신 발굴 몽디. 이마기에서 진화 없을 것 같으면은 몽디가 역시 제일 낫겠지. 초커. 훌륭한 유물이지. 아이, 몽둥이 너무 좋아. 부셔. 아, 안 돼. 어둠의 폭이다. 어폭이사. 갔다. 점점 모이고 있다. 아이언클레드의 필살기 모이고 있다.
아, 그러나 그리다.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. 되게 이상하게 짰는데. 진화 넣어야 되지 않을까? 창방, 심장, 난관. 그리고 제 생각하면은 어퍼 진화 나오면은 선택받은 자 아무것도 아니지. 아니 지가 몹인데 나한테 자꾸 이로운 카드를 넣어주는데. 난관! 아이고 세상에,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하셨대. 아이고 세상에. 엘리트는 한 명씩 앞으로 나오시오. 이거 어퍼 써야 되나? 아이 재수없게 포박을 걸고 날려. 어퍼 지금 안 쓰면은 아이씨. 야, 이거는 조금 그렇긴 하다. 저거 들어 한번 꼬이면은 슬더스가 슬더스 할 수 있기 때문에. 됐다, 잡았다. 진짜 아이언클래드 미친 캐릭터. 에바 엘리트 한턱 합시다. 기사 한 장이면 되지 않을까? 기사는 두 장이어도 되긴 한데 저게 들어올 곳은 안 되니. 몽둥이 맞는 스네코 몸박이 안 나왔네. 아, 형 굳이? 파워카드가 다 나왔으니까 덜 필요하지. 아유 핸드 이쁘게 나온다. 아이고 이거라. 아이 뭐 어이가 없네 그냥. 뭐야 이거 미친 캐릭터. 사모 필요 없지. 지금 다 모였으니까 이거는 무감 넣든가 말든 건데 넣는 게 좋을 것 같아.
설사 그거 유물 두 개 주는 게이득 이벤트 아니야? 다리가 필요했으니까 주면 넣을 거지만. 아, 왜 가지가 나와? 장난해. 가지 저 맨날 응? 맨날 이상한 데만 나오고. 물거리에 조개 와서까지 너무 든든하다.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. 이렇게 잘 나와도 되는 걸까? 카드가 다 나온 것 같은데. 발이 나오면 발이 먹을 거고, 재물 나오면 재물 먹을 거고. 몸박 하나 더 나오면은 더 나올 거고. 그냥 명치 달려도 될 것 같아. 아, 갑부스 수고. 미친 캐릭터. 상자 이거 잘못 나와 있는 거예요. 네 번째 물음표가 확정. 아이고, 네 번째 물음표가 확정 상자방입니다. 에, 먹을 게 없네. 걸을까? 걸으거나 판도라인데, 솔직히 뭐 판도라가 뭐가 필요한가? 아, 먹는다. 플렉스. 나 아이언클레드는 상점 유물 그런 거 필요 없다. 1. 그런 현두미는 가시에 질려 죽었습니다. 되게 난관 극복 조금 더 필요할 거고, 제거도 계속 해야 될 거고, 몸박도 한 장 더 잡아야 될 거고, 뭐 생각보다 해야 될 거 많네요.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덱으로 바로 심장 가도 핸드 잘 잡히면 이김. 이거 맞다.
이 현둠이랑 연애하냐? 정들겠다. 발이 뜨면 즐겨야겠지만 굳이 발이 뜨면 뭐 딱히 기념품 제거나 착실하게 할까? 제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돼있네. 돈 남겨놓을까? 상점 또 나올 수도 있고. 순무? 기념품 사갈까? 다시오. 켈리드나 켈리. 아, 니가 켈리 주세요. 희귀유물이다. 희귀유물은 바로 캘리퍼스를 말하는 것입니다, 여러분. 3 4 5 안기사 회생. 하나 둘 셋. 에반드 날 때려? 아이 뭐 요정이 앵겨. 요정이 첨탑 실세가 누군지 잘 아는구만. 해방되고 싶어가지고 아이언클래드 없다고. 불가침이었구나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이걸 맞네. 고얀 놈. 무적 한 장 있어도 상관없겠지만
병법 써도 나네. 하나, 둘, 셋. 넷. 다섯, 여섯. 왼팽이. 절힘 나오면은 절힘 가질 거네요. 아니 뭐 카드가 먹을 만한 게 안 나오냐. 다 태워놔야 하나? 이렇게 태우지? 저거 되게 든든하다. 속불거리. 다 먹어서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구나. 핸드 관리를 잘 못했는데. 훌륭하군. 요정색 저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민첩 포션 나오면은 갈아타야겠다. 주판. 아예 몸박도 안 해서 나왔네. 근데
보스전에서는 필요 없어. 요정 버리고 민첩 포션이어서 하자. 애감 됐지. 애감 깼지. 무감각 하나 저거 넣어도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굳이? 저거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긴 한데. 딱방어 너무 편안하다. 정말 다른 캐릭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편안함. 행복하네. 왜 이런 캐릭터를 놔두고 디펙트 같은 걸 해야 되지? 기사 저쪽으로 왔다. 심장 허접해. 꼬면님도 아이언필드 하신. 야, 너네 집엔 이런 거 없지? 난관 지금 지금 난관 뭔가. 아 훌륭하구나. 세 턴 가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. 어서 벗기구만 이거. 아 다 태워 그냥. 지형을 태워야지. 진짜 디펙트 하다가 영클레드 하니까 아, 너무 행복하네. 아 참 이게 게임이지. 하, 고구마 먹고 나서 김치 먹는 기분이네. 김치 아이언클레드 완넘 영웅 5개 광속 오버킬. 마 한 턴에 카드 6개만 써도 잡을 수 있다.